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음주 기획 뉴스, 과하면 독, 적당히 합주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맞는 첫 휴가철인 만큼 음주운전이 더 크게 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경찰이 피서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오전 시간 도로에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곧바로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급히 뛰어갑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구급차와 소방차도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지난 25일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보행자가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8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밤 서귀포시 도순동에서는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제주시 노영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제주 곳곳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이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4,600여 명, 여름철인 6월과 8월에 적발된 건 1,338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여름철에 전체의 26%에 이르고 있고 특히 22%까지 떨어졌던 여름철 음주사고 부상자 비율도 지난해에는 30%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고 휴가철 맞아 도민이나 관객들이 많은 인파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8월 30일까지 지방청, 경찰서, 교통 내외견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주간, 야간, 새벽 시간대 포함해가지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 맞는 휴가철. 들뜬 마음에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